지금 그러니까 하우스 폭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저희가 지어야 되는 게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 구매자잖아요. 컨테이너 놓은 게 수직이 일단은 좀 안 맞다 보니까 라인이 안 나와요. 라인이.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난간에 부딪혔고, 오늘은 이제 컨테이너를 먼저 놨기 때문에 컨테이너 기준으로 지금 이제 라인 잡고 있거든요. 일단 폭은 이제 주인분께서 이제 구매자를 주문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컨테이너는 위에 여기 창문에 보시면 창문 위에 이렇게 처마가 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 거의 한 20cm 정도는 좀 띄웁니다. 20cm 정도는 띄워줘야 이제 싱에서 싱까지 이제 컨테이너 면에서부터 한 20cm 정도는 띄워줘야 라인이 좀 이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 9m를 왔다. 9m로 오니까 지금 딱 여기까지 떨어져요. 딱 여기까지 떨어져요, 9m가. 그러면 지금 저희가 모자란 게 한 20cm 정도는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중빵을 지금 9.2m로, 9m를 갖고 왔거든요. 9.2m로 다 용접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석가래도 9.2m로 맞춰서 밴딩을 지금 하고요. 그래도 뭐 어떤 상황이든 뭐 생겨도 이렇게 뭐 다 맞춰먹으면 되니까, 이럴 때는 이제 보강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중간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기둥을 몇 개 더 세워드릴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 해본다고? 해보려고요. 잘해. 아, 많은 거 할게. 그래잖아. 공에서 세단나게. 주단상 만들어버리면 예쁘실 거야. 벌써 축복. 오래 요 친구는 하우징 업체 오래 있다 온 애라서 이제 뭐 웬만한 용접은 다 잘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넬로 된 이제 농막도 잘 짓고. 요 친구는 친구인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전남 해남군 땅끝마을에 와 있습니다. 진짜 여기 오면 해남이나 뭐 전라도 쪽 오시면 아시겠지만 토지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여기서 뭐 진짜 트럭 저희 장비 다 빼고 그냥 흙만 한가득 담아서 지금 갖고 가고 싶어요. 그 정도로 흙은 좋은 거고, 여기 지금 현재 배수로 공사도 하고 계시네요. 이쪽에 배수로 공사하고 계시고, 저희가 오늘 지을 사이즈는 폭 9m 길이 24m 하우스고, 상부에 이제 다격 보온재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더운 거를 최대한 이제 막아주고 이제 비닐 차광막만 마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장 너무 오랜만에 옵니다. 요즘에 진짜 견적 만들고 그 다음에 진짜 전화받는다고 그냥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이 영상은 따로 해서 한번 올려드리고, 이 작업 영상도 따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찍는 김에 이거 이제 작업하는 방법 한번 이것도 한번 같이 촬영해서 보여드려야겠네. 일단 48mm 현장인데, 요런 데 현장 라인 잡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요런 거는 컨테이너 지금 놔져 있죠. 컨테이너가 요렇게 놔져 있죠. 요렇게. 그러면 폭은 수평을 보세요. 폭은 수평을 보고, 이제 컨테이너 라인 따라서 길이는 이제 레벨 안 보고 라인만 볼게요. 라인만. 딱 이제 이쁘장하게 구배지도록. 그러니까 지금 컨테이너 하단부를 이제 맞출 거거든요. 터졌어. 여기 기둥 하나 박자. 기둥 하나 박아가지고.